사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으나 오늘은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지난 200일 넘도록 저희 가족들 바로 옆에서 뒤에서 함께 손잡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던 시민분들께 그래도 오늘은 고맙다는 말씀보다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가족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들과 국민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진상규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함께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희에게 내어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잡은 손 놓지 않고 안전한 사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